새로운 신작 게임들로 게이머들의 가슴을 벅차게 했던 국제 게임 전시회 E3 2017이 어느덧 끝이 났습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소식이나 기대했던 소식이 없어서 그런지 많이 실망한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공개된 적 있는 소식은 제껴두고 올해 처음 공개된 신작 게임들 5편을 뽑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매스 이펙트에 이어 이번에도 색다른 SF 세계를 보여줄 예정인 바이오웨어의 신규 IP 앤썸입니다. 처음 공개되는 트레일러 영상에서 슈트 우장과 거대 개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실감나고 멋진 그래픽은 게이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앤썸은 멀티플랫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보 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상태네요. 어쌔신 크리드 블랙 플래그의 개발팀이 개발 중인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입니다. 이 게임은 다양한 신화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집트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선 형제단의 창설 이야기와 새롭게 바뀐 전투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은 오는 10월 27일 멀티플랫폼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베네스타의 유명 공포 호러 게임 이블 위딘의 후속작 이블 위딘 2입니다. 전작의 주인공인 세바스찬은 죽었다 생각한 딸을 되찾기 위해 또다시 악몽의 세계에서 역경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전작에 이어 더욱 무서운 괴물이 등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블 위딘 2는 전 플랫폼으로 오는 10월 13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 포터블 서드 이후 오랜만에 플스4로 돌아온 타이틀 몬스터 헌터 월드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우선 지형이나 몬스터가 기존 시리즈들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인데요. 좋아진 그래픽과 그리고 지형과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액션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는 2018년 초 플스4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길티기어 시리즈 제작사인 아크 시스템 웍스에서 개발 중인 대전 액션 게임 드래곤볼 파이터 Z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연상케 하는 깔끔한 2.5D 그래픽과 화려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특히 잘 표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3대3 팀 대전 방식으로 원어 공격과 체인지를 통한 캐릭터 조작 그리고 다양한 공중 콤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볼 파이터 Z는 2018년 초 전 플랫폼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비록 기다렸던 소식은 없었더라도 뜻밖의 신작들로 게이머들의 가슴을 뛰게 한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각자 기대했던 소식은 다음 게임쇼에서 꼭 나와주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는 주류였습니다. 평범한 게이머가 전하는 다양한 게임 이야기 주류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